수야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저 돌 됐어요. 더 돌 지났어요. 해봐. 아서 제이자 나는 깎고 아세요.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엄마 아빠 아이고 잘했어. 그리고 사랑해요. 아세요 사랑해요. 아 잘했다. 사랑해요 했어. 사랑해요. 자, 아서 돌잔치 잘 보냈어? 그 돌잔치 끝나고 사람들이 실물은 아서가 진짜 이뻤다고 하던데? 아 그래? 아서야! 아서가 실물이 예쁜가 봐요. 깨꾸 아이고 잘했다. 우리 아서 뭐 잡았지? 마이크 잡았어요. 우리 아서 연예인 될 거예요. 아서가 마이크 잡는 데만 한 5분 걸렸지? 맞아. 진짜 신중하게 마이크를 골랐어요. 생각하느냐고? 와, 다행히 애들 컨디션이 셋 다 좋아가지고. 아, 그때 우리가 그 계획을 세웠잖아. 애들을 돌잔치 전에 재우기 위해서. 이제 애들이 차에서 잘 자니까 가양역 찍고 아침에 한 50km 운전해서 갔지. 애들이 차에서 잘 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시간을 딱 자고 돌잔치장에 도착하니까 애들이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한 번도 안 울었어. 한 번도 안 울고 다 잘 끝낼 수 있었지. 좋은 거. 그리고 우리가 딱 입장 전에 애들이 딱 배고파 있잖아. 입장 30분 전에 애들이 엄청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다 먹고 트름 하고 이제 나갔지. 트름 하고 나. 애들도 아마 그날 이제 제일 많은 사람들을 봤을 거야. 그지. 맞아. 아니 내가 오버해가지고 거의 내 잔치였지 거의. 거의 엄마 잔치였지. 그지. 거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가족끼리 했었어. 우리가 지난 2년간 거의 코로나 때문에 돌잔치 누구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 그니까 이번에는 뭐 축의금 아예 안 받는 그런 돌잔치를 열었지. 그래도 이제 돌 끝나니까 후련해. 좀 후련하다. 그리고 MC가 또 쌍둥이 개그맨. 쌍둥이 선배가 삼둥이를 돌잔치 봐주니까 돌잡이 세 번 한 거 처음이라고. 돌잔치 많이 가셨는데. 우리가 이제 돌잔치도 끝났고 애들 1년 동안 이렇게 짜자작 찍은 게 있잖아. 맞아. 그 찍은 사진들을 한번 우리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태어났을 때부터? 그걸 집에서 할 수가 있어? 집에서 할 수가 있지! 어떻게 그게 돼? 이거 옛날 사진관 가서 막 사진관에서 하는 거 아니야? 핸드폰으로 이렇게 똥만 누르면 바로 인쇄가 샤르르르르 된다! 블루투스로? 바로 됩니다. 야~ 궁금하시죠? 짜잔! 야~ 저희가 앨범을 만들려고 했는데 마침 또 캐논에서 두 가지 모델을 협찬해 주셨어요. 야~ 내 손만 해. 우와. 우리 아서 얼굴만 해. 이거는 핸드폰 사이즈죠? 핸드폰 사이즈. 핸드폰 사이즈. 이건 진짜 작다. 이건 진짜 작다. 야, 거의 뭐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거의. 이거는 이제 CP1500이라고. CP1500. 사이즈는 9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가장 많이 쓰는 사이즈. 이걸로 이제 돌 앨범을 만들어 보려고. 사진관 갈 필요가 없겠네. 사진관 이거 막 빚 받으면은 사진 날라갔잖아. 기억나? 기억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자, 우선 본체에다. 잉크를 넣어볼게요. 잉크 하면서 카세트에다가 용지를 그냥 이렇게 해서 꽂아주시기만 하면 끝! 자, 캐논 어플에 들어가셔서 자, 포스카드 이렇게 가로로 나와도 되고 조금 타이트하게 나와야겠다. 그래서 확인해서 인쇄. 우와, 한번 왔다 갔다 했어요. 앤데 와, 이야, 이렇게 되면서 완성이. 우와, 이 선명한 거 보소! 이야! 완성! 되게 간단하다. 아, 캐논 너무 좋아요. 작은 사이즈로만 책임지만 해서 껴주면 끝. 애들이 이렇게 작았어요. 카드 사이즈. 우와. 이야. 그러니까. 진짜 선명해. 짜잔, 짜잔. 오호. 이건 스티커다. 이거 스티커라 약간 핸드폰 뒤에 이렇게 붙여도 될 것 같아. 스티커야, 스티커. 자, 그럼 제가 앨범이랑 액자 같은 걸 좀 꾸며볼게요. 짠! 인생 앵커 찍을 때 원래 이렇게. 이거 인싸 포즈. 인싸 포즈. 아, 기다려! 자, 우리 인생 앵커를 찍었잖아? 자, 이제 한번 바로 출력해볼게. 이렇게 바로 돼? 바로 되지. 여기서 이제 인쇄만 누르면. 우와! 인생의 컷을 집에서. 이야! 따끈따끈한 인생의 컷을 집에서 다 찍었어요. 우와! 우리 삼둥이랑도 같이 찍으면 귀엽겠다. 어?
앨범이 완성되었어요. 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뽑아가지고 너무 좋아. 인생 앵커까지 다 담아봤어요. 아, 이거 이게 아준이 거야, 아서 거야, 아영이 거야. 다 그냥 이거 다 그냥 넣어가지고 아, 이거 구분 좀 해야겠다. 짜잔, 인스픽 P2. 여기에 우리 아영이 얼굴, 아준이 얼굴 먼저 뽑고. 이야, 스티커가 바로 나오고 있다. 이야, 스티커가 우리 아준이 거, 아준이 사무랑 아서. 아서 사진이 바로 나오고 있어요. 이야, 아서 이름까지. 이야, 아서 거. 삼둥이 아빠 일로 와보세요. 앞으로 이제 빨래 이제 구분하기 쉽지? 오. 아서, 아준이, 아영이 이렇게 막 한꺼번에 넣지 마요 이제. 어?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는데 뭐 턱받이? 어 턱받이 아니면 상의 하의 그렇게 턱받이 뭐 어. 양말 이런 거 내가 뽑아서 붙일 테니까 어. 거기에 딱 넣으면 돼요. 이. 그래. 아영이 거. 너 아영이 깎아. 아서 깎아도 빨리 뽑아야겠다. 응. 잘 떨어지게 안 되나? 가자. 추우니까 집에 가자. 집에 가자.